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은 마니와 제이가 준비한 후식은 뭔가요? 자, 오늘 마니와 제가 준비한 것은 키시미뇽. 안녕하세요. 제이와 마니입니다. 마니! 제이와 마니! 마니입니다. 뭐죠? 네. 타르트 준비했습니다. 타르트. 무화과, 스트로베리, 딸기네요, 리얼 쇼콜라, 라즈베리 푸딩, 캐러멜 푸딩.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키시민용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먹었었는데, 그나마 좀 좋아하는, 네. 타르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3,500원 정도. 그치, 그러면 엄청 비싼 건 아니죠. 보통 타르트 비싼 거는 7, 8천원 막 이렇게 넘는 거 많아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일단 맛이 약간 조금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즐겁게 먹기 위해서 제가 키시민용을 꺼냈어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스트로베리? 네? 그래요. 무화과? 첫 번째 저 기분 좋게 하고 싶네요. 스트로베리? 네. 스트로베리 is sorry 800. 아닌가? 요즘에도 딸기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방에 오시면 딸기가 늘상 있지만 그 네. 딸기가 아니라 예. 잘라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타르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르트가 너무 뻑뻑하고 바스러지고 두껍고 막 딱딱하고 그래서 보통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키시민용에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타르트는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정말,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드실만 하답니다. 단면 보여드릴게요. 네. 단면 보고 가시게요. 싱싱한 딸기를 1년 내내 보고 말이죠. 요거는 아직은 여름 딸기입니다. 여름 딸기. 타르트 좋아해요, 순 누나? 그럼 집들이 갈때 이거 사갖고 갈게. 딴거안 휴지 안 사간다. 순 누나, 이거면 돼? 딴건안 돼, 그러면 선택해. 괜찮아요. 이거 드실만 합니다, 연하님.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드시면 좋은데, 이게 체인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있죠? 있어요? 홍대에. 홍대에 하나 있대요. 저희는 홍대에서는 안 사고, 강북에 샀어요. 홍대가 본점. 아, 홍대가 본점이에요? 네. 그래요. 맛이 어때요? 역시 맛있습니다, 역시. 여름 땅인데도 달달하니 맛있어요. 떨린다. 휴지 타르트는 안 돼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요거는 달달한 맛만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맛. 네, 여기 좀 믿고 먹는 타르트 괜찮습니다. 역시 맛있어. 우리가 홍대에서는 안 먹어봤어요. 둘 다요. 딸기 씹히는 소리 들리십니까? 들려요? 예. 달달. 여름 딸기가 원래 좀 이렇게 많이 달기 힘든데 이거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픽하세요, 여러분, 픽. 삥미, 삥미. 구덕구덕. 천안에도 빵집이 몇 군데 있대요. 뚜주루 괜찮대요, 뚜주루. 겉에 타르트가 파삭한 식감은 아니죠. 네, 요거 진짜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딱딱하진 않고. 그렇다고 막 무르고 짓무르고 축축축한 그런 타르트 아니에요. 네. 바스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딱 먹기 좋은 식감이에요. 부담도 안 돼요,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타르트가 겁내 얇진 않아요. 보통이에요. 택배는 아마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르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 부서지지 않을까요? 택배는 안 됩니다. 보들보들한 샤브레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샤브레보다 훨씬 맛있는.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스트로베리 합격. 믿고 먹는 스트로베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드셨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아, 달아, 뻑뻑해. 아니면 너무 각종 크림이 막 너무 많아서 싫어. 뭐 퓨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렇지가 않아요. 그쵸, 그냥 많은 거 너무 싫어. 키쉬 민용은 그냥 드시면 돼요. 무화과를 무화과 먹어볼게요. 무화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 어? 잘못하면 이거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무화과? 네. 속에 무화과는 없어요. 제발 네. 살려줘. 살짝 말려가지고 졸인 것 같아요. 아, 속에 들었네요. 속에 무화과 들었어요? 무화과 들어있네요. 난 왜 안 보여? 내 거는 여긴 없어요. 지금 유정님께서 뭐가 필요를 쓸까서 필링을 반죽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유정님이요. 요런 타르트는 어때요, 제이님? 들어있어요. 근데 맛은 있습니다. 괜찮네요. 나름 담백하고 고소하고, 다른, 안에 크림이 없어서 무화과 맛을 방해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이 반죽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괜찮아요. 약간 이거는 그래도 좀 뻑뻑한 빵을 먹고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뻑뻑한 쿠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맛은 있어요. 막 너무 텁텁하진 않아요. 무화과가 안 걸려서 기분이 뻑뻑한 건 아니고요. 중간 합격! 와, 그래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말린 거라 그런지. 그래도 실망시키진 않네요, 맛은. 맛있겠다. 여러분들. 빵집에 가서 무화과 빵, 무화과로 만든 제과즙 빵 드셔보셨습니까? 보통은 무화과가 들어있는 제과즙 빵 드셔보시면요. 무화과가 맛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항상. 웬, 이 무화과가 별로 맛이 없어. 근데 키시민이 형, 이 무화과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치? 틀리지 않아요? 되게 잘 만드신 거. 잘 말리시고, 잘 만드셨어, 아무튼. 맛있어. 식감도 너무 좋아요. 무화과 넣은 빵 한 1도 못 봤어요. 뭐라고요? 못 먹어봤다고요? 약간 좀 건강빵집 가야 돼요. 그래도 무화과 좀 보시려면 빠바가도 있는데. 아, 그래요? 쭈쭈가도 무화과 있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요즘에 빠바 또래주를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아, 무화과를 안 드셔보셨습니까? 지금 마트에 가면 무화과 많이 팔아요. 처음에 그 다가가기에는 좀 그건 별로 것 같아요. 생무화과보다는 뭔가 디저트로 만들어 놓은 무화과. 노노노노노노. 생무화과를 잘라가지고 우유에 같이 넣어서 윙 갈아서 드셔보세요. 아, 그렇게 먹어도 맛있죠. 그건 맛있어. 설탕 조금 넣어도 되고요. 시럽 조금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유정, 저는 유정 누나 같은 생각입니다. 생과일 무화과 케이크보다 말린 무화과, 아니요, 케이크에는 생과일 무화과가 더 좋아요. 말린 무화과는요, 그냥 일반 빵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우유에, 흰 우유에 무화과를 넣고 믹서기에 윙 갈아서 드셔보세요. 진짜 은은하니 맛 진짜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쉐이크예요. 그쵸. 무화과 쉐이크. 맛있어요. 되게 든든해요. 그리고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뭐죠, 갑자기 이거는? 놀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밀대 부스러기 드시지 마시고, 큰 거. 아. 큰 거 드세요. 어머니도 그 갈아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무화과랑 우유랑 설탕 조금. 요즘 마트 가면은 한 6, 7천원 주면은 무화과 사요. 한번 드셔보세요. 흰 우유를 못 먹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요? 일단 마트 가서 무화과를 사. 그리고 무화과를 깨끗이 세척을 해. 그 다음에 냄비에 무화과를 한 4등분, 5등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냄비에 넣고 설탕을 솔솔솔솔솔솔 뿌려요. 그대로 약불로 졸여주는 거야. 끓여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식빵을 구워가지고 위에 딱 발라서 먹어봐요. 우리 영상에도 있어요. 아, 끝나. 제아마니 무화과 토스트, 그 무화과 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쵸?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요, 진짜 세상 맛있어요. 와, 바삭한 그 토스트 중에서 1등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락더 뿌리. 무화과도 일단은 중간 합격. 근데 여기 무화과는 맛있나요? 맛있어. 아, 뚜레쥬레 없었어요? 무화과 들어간 빵?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 무화과는 많이 진익이고 오래 안 끓여도 돼요. 빨리 돼요. 덩어리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좀.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 보통 지금 바나나님처럼 무화과 깜빠뉴를 먹어봤는데 말린 무화과는 그냥 좀 별로였다 그러잖아. 보통 대다수가 그래요. 네. 무화과가 들어있는 빵들이 대부분 너무 뻑뻑하고 딱딱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무화과가 너무 건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무화과만 말려가지고 올렸을 경우에는 그냥 드실 때는 별 맛이 없어요. 되게 오래 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키시 민용에는 분명히 말린 무화과를 그 조린 그 설탕 시럽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살짝 고기에 담궈서 묻혔어요. 그랬더니 단맛이 조금 더 추가되고 더 수분도 덜 날라고 쫄깃쫄깃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특징이 반건 아닐까요? 반건 무화과? 반건조 무화과. 반건이 좀 남아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보통 빵집에 가잖아. 네. 그러면은 아, 무화과가 먹고 싶긴 하는데 잘 안 사요. 매번 당해가지고. 딸기네요. 극상이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아, 이래라. 아, 좀 맛있다 생각하시면 3,800원이고 어, 한 중간이다 그럼 3,500원. 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한 입에. 뭐야? 뭐라는 거야? 맛있는 건 한 입에. 어, 정확한 이등분이었죠 이번에. 잘 잘랐어요. 아무것도 덜어내지 말고 한 입 다 드세요, 마님. 지금 껍데기 는 잘라. 노노노노노 한 입에 다 드셔야 된다면서요? 껍데기 잠깐 미리 자를게요. 뭐라는 거야? 아, 어? 어머, 들어가네? 어머, 들어가네? 어? 어머, 그렇게 또 들어가네? 들어가는데요? 어머, 신기하네. 맛있어. 아니야. 잠시 대기. 저는 딸기 네오보다는 스트로베리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단면이 참 예쁘다고. 들어가고 남는다고. 뭐라는 거야. 도전! 실패! 뭔 사고. 아. 아. 딸기 어디 갔냐니. 마이크까지 말하면. 오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생이요? 딸기도 올려줘야 됩니다. 아우, 진짜. 어, 여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단 편은 아니에요. 크림도 맛있어. 실패! 왜요? 네? 크림이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위로. 진짜 작아졌어. 뭐라고요? 성공인가요? 그죠, 입안은 크십니다. 아, 석세스. 맛있죠? 한 입에 먹으니까 또 맛도 있죠? 뭐라는 거야? 말 시키지 말래요, 지금. 쟤는 입 안은 커요. 이 구가 적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유정님 틀렸어요. 한입 가득 넣으면 씻은 이유가 말을 못해서예요. 네, 빈 공간. 아, 맛은 있죠? 여러분 이거 사 드세요. 제님은 스트로베리랑 딸기 네오랑 어떤 게 나요? 나 이거. 아, 제님 딸기 네오 스타일. 마님은? 전 스트로베리 스타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크림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 저는 깔끔하게 그렇게 있는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딸기 그 크림 있는 것보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차이냐고요, 마니님? 딸기 크림 맛이 다르니까. 이 이열 박수. 헐.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깜짝이야. 아, 역시 클라스 오서 클라스. 리얼 쇼콜라. 아, 리얼 쇼콜라. 금깨루가 있어요. 금깨루. 네, 됐어. 보여요. 그럼 저는 홍대로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마주치면 좋은 거지 뭐. 만약 길을 가다가 제야만이 마주쳤다. 그러면 아는 척 하실 겁니까? 저 누구예요? 라고 하실 거예요? 유정이는 숨을걸요? 전봇대 숨어가지고. 봐, 저 인간이 저랬다니까. 저 인간 저래야죠. 완전 빠르고 빨 유정이 내렸군요. 네. 토양이 찐득합니다 아주. 차리 피소스. 박스 무당금. 정말 쇼콜라 합니다. 맛은 어때요? 아까 제이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얼음. 계산해 달라고 그래요. 진짜 맛있는 밀크 초코를 먹는 것 같아요. 맛있는 초코 향 납니다. 쇼콜라라고 해주세요, 유정님. 쇼콜라 향이 납니다. 달기는 어느 정도예요? 많이 안 달아요. 저는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요. 근데 드시고 나서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진짜 많이 안 달아서 너무 좋습니다. 막 되게 녹진하지도 않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웬일이야? 정말 부드러워요. 꾸덕하지 않습니다. 우와. 제이님 스타일이 초코예요? 초코는?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네. 되게 촉촉하고요. 부드러워요. 위에 있는 이 오마야 속에도 그렇고 자극적이지가 않아. 정말 하나도 자극적이지가 않고 많이 달지도 않아. 일단은 예, 많이 안 달아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드시네요. 아, 조금만 더 먹으면. 뒤에 갑니다. 나머지 제가 먹을게요. 요 느낌 알아? 여러분 요 느낌. 요 위에 반짝이는 요 느낌. 내가 쇼콜라다. 이야. 내 고향이 있어요. 네, 잘 들리죠 지금. 브라우니보다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네. 안 납니다. 초코 퍼지. 초코. 정말 뭐라고 그 네스킥 같은 거 있잖아. 네스킥 같은 데다가 우유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섞어서 먹는 그런 맛이 나요. 그만치 그 이건 유정이 그만큼 부드러운 초콜릿 맛 나요. 뭔가 초코 많이 드시면은 뭔가 좀 그 농도가 진한 친구들은 드시면 입안이 왜 쇠한 느낌 알죠?
초코 쎄하면서 좀 달잖아요. 그쵸.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브라우니 케이크보다 맛있어요. 이거는 저도 다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코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캐러멜 푸딩. 이거는 뭐 안 보여드려도 되죠? 시청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가서 안 보여드려도 되죠. 잘라서 보여주세요. 네. 여기 가만 보면 지금 안에 필링이 세 가지가 들었어. 여러분들 보여요? 1층, 2층, 3층 세 가지. 키시미용의 타르트는 드시면요, 별로 음료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고요? 촉촉하거든요. 로얄 젤리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드세요. 그래서 나 아까 그 딸기 네오가 너무 좋아요. 저 와 진짜 너무 많이 안 달아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다. 아 정신! 안 드시려고 지금 꺼내놨어요? 미쳤어요? 먹을 거예요. 레몬이나 딸기네요. 딸기네오와 그 이름 뭐였죠? 자꾸 잊어버려. 포레스트. 카라멜 향이 입안에 딱 돌면서 그 더 진하지 않는 카라멜 맛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겁내 웃겨. 냄새는 일반 에그 타르트 냄새밖에 안 나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 기본도 맛있어요, 그 기본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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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마카오는 알죠? 내 두샵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다들 이유를 잘 한 가지 대고 있어요. 그냥 그래요. 맛있대. 그냥. 잘 느껴보세요. 무슨 맛이요? 하긴 제님이 카라멜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맛없진 않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조금 막 촉촉하고 부드러운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맛이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네? 그냥 맨날 보던 친구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딸기네오는 네. 약간 첫눈에 반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면 지금 먹은 친구는 그냥 어릴 때부터 고향 옛날 고향 친구 떠보는 느낌이에요. 라즈베리 푸딩. 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 아 저를 비켜요. 근데 향은 상큼해요. 근데 이 라즈베리는 아까 그 있잖아 스트로베리보다는 더 상큼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지. 그쵸 아시죠 많이들? 그 라즈베리를 선택할 때는 더 시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라즈베리 들어간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맛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딸기 드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아유 아, 그 정도까지 침 넘은 상큼함까지 아니고 조금 상큼합니다. 과하지 않은. 딸기보다 좀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맛은 있어요. 과장 되신 거 아닙니까? 이 각도로 해야지 예쁘게 잘 보인대요 이게 단면이.
와. 근데 이것도 맛있다, 여기는. 신기하네. 보통 여기까지 잘 안 오거든요. 그쵸. 과하지 않은 맛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저는 라즈베리를 좀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딸기보다는 씨가 잘 안 씹혀요. 딸기 씨는 그래도 씹으면 그래도 똑똑똑똑 터지면서 씹히는 라즈베리는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거 괜찮다. 요것도 이렇게 먹을 만하네요. 굿. 합격. 라즈베리가 얘는 3,500원. 아. 딸기보다는 좀 300원 저렴하네요. 그래도 맛은 합격. 가증스러운가요? 네. 어쩔 수 없어. 아! 보기에는 되게 엄청 진해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기와는 다릅니다. 세 가지 이따가 알려줄게. 그 포, 상자 포장은 4입, 6입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나 지금 우리 유정님 때문에 현우 파리크라상 딸기 레어 치즈 타르트 보담도 귀시 민용 타르트가 더 라이트하려나요? 유정아, 유정님 맞습니다. 맞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퓨레나 뭐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들어있는 친구들을 대부분 드시면요, 대부분 좀 많이 새콤하고 좀 느끼해요. 그리고 그 퓨레 같은 거나 만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아는 사람. 퓨레 만들 때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냥 제이입니다. 제이. 그냥 흉내 낸 건데 그냥. 왠지 그럴 것만 같고. 퓨레를 만들 때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너는 말하지 말아요. 글쎄요. 퓨레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딸기 퓨레나 어떤 과일 퓨레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딸기 재무가 아닌 딸기 퓨레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 아는 사람. 잼은 과일을 통으로 졸이는 거. 과일 썰어요. 유정님. 틀렸습니다. 뭐래요? 아, 레몬이 몰라요? 아, 또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또. 아니,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 유정님 이제 두뇌가 이제 다 됐나 보네. 과부하. 뭔지 알려주세요. 자, 딸기 잼을 만들 때는 딸기와 설탕만 들어가요. 네. 근데 딸기 퓨레를 만들 때는 딸기가 점을 찍었네요. 딸기 퓨레를 만들 때는요. 젤라틴! 그죠? 아, 저 알고 있어. 전 말하는 척,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는 척 하고 싶어. 네, 정답은 젤라틴이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요, 레몬님. 한 천? 젤라틴이 들어갑니다. 젤리 만들 때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요. 하지만 젤라틴이 들어갑니다. 우리 딸기야. 틴.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딱 기억해요, 젤라틴. 그래요. 아셨쥬? 메모해 놓으세요. 항상 퓨레 만드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긴 했었는데, 결국에 젤라틴이었어요. 젤라틴의 용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딸기 꼭 기억해. 말만 하면 안 돼. 퓨레. 푸딩. 다 적어놓고 계셔. 그래요, 정말. 나는 기억력이 좋아요. 삐약삐약. 그래서 왜 제과제빵 코너 가보면 특히 케이크 만들 때 무스케이크 있잖아요. 무스케이크 만들 때 젤라틴 많이 써요. 왜? 약간 찰랑찰랑찰랑 거리면서 반들반들반들반들 거리는 케이크들 있죠. 예뻐 보이는 케이크들. 무스케이크 만들 때 젤라틴 많이 써요. 그리고 푸딩, 젤리. 젤라틴이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제일 안 좋아요. 네.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니, 사라지긴 하죠. 아, 사라지긴 하죠. 잘 안 사라지죠. 오래 걸리죠? 네. 마니님만 보면 아시죠? 안 사라지잖아요. 축적돼 있어요. 지금 축적.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랑 젤라틴이랑. 지방? 그 젤라틴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니님? 돼지. 기름. 정말, 정말. 진짜 얼척이다, 얼척. 잘난 척 하다가. 기름기 있는 고기는 많이 안 먹거든요. 뭐라는 거야. 비계 엄청 먹으면서. 비계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아, 얘 약간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제. 진짜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오빠, 고구마 그만 생기게 해주세요, 마니 오빵. 크아 큐큐 울 제이홉 심정 이해합니다. 아, 빡! 너무 커요, 마니. 가까이 와서 하신 마니님. 아, 우리 극성이 고마워요. 그리고 극성이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키시민용에서 오랜만에 타르트 네. 먹어보았는데요. Yeah. 자, 마니님 어떠셨습니까? 아, 역시 키시민용. 제가 즐겨먹는 타르트 집이잖아요. 오늘도 맛있네요.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달지 않고 과하지 않고 먹기 딱 좋은, 기분 좋은 그런 타르트였습니다. 저희 1등은 스트로베리로 하겠습니다.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바뀌었어요? 스트로베리. 네? 스트로베리. 아, 내가 좋아했던 거는 딸기네오. 아, 딸기네오. 네. 저는 딸기네오를 1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라멜 푸딩이었나? 네. 그 친구가 저, 오늘은 저한테는 이제 꼴등이었고요. 네. 그래도 키시민용은 그래도 중타 이상인 것 같네요. 그래요? 가격과 맛과 괜찮네요. 지점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는 좀 어느 누구나 우리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가셔가지고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니 이런 친구보다 이런 매장들은 좀 많이 네.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네. 음료도 먹을만해요. 음료도 팔고 있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